정배가 크레이 반쪽에 잘 적응을 해가지고요. 이제 크레이에서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줬고요. 이 안에 가치를 이제 높여주는 교육을 추가로 해야 됩니다. 스키는 뭐 이제는 크레단의 가치가 많이 형성돼가지고 무조건 들어오면 크레단으로 찾아서 찾아 들어가고요. 이제 정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분홍이는 아직 좀 떠 있어요. 제일 떠 있어요. 성격이 흥분도가 제일 높고 그래서 얘는 셀프 컨트롤 교육하면서 동시에 두 아이의 크레이단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기다림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유는 기다려는 외부에서 얘를 강제하는 겁니다. 하지 못하도록, 먹지 못하도록. 근데 지금 기다려 없이 자기 스스로 이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내가 오케이라는 명령, 즉 그 릴리지 큐라고 그러거든요. 릴리지 큐를 줬을 때 먹도록 하면은 해도 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심리상으로 어떤 인식 변화가 일어나냐면 인지심리학적으로 해도 대를 기다려요. 안 대하고서 자기의 행동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즉 스스로 자기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해도 대라는 명령을 스스로 지금 참으면서 먹고 싶은 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을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은 크레이트 물을 열어도 튀쳐나오지 않아요. 규칙이 이 안에서 기다리면은 아주 맛있는 간식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튀어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게 갇혀있다고 애들이 생각하면 튀어나올 텐데 지금 갇혀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쉬고 있으면은 아주 맛있는 게 그냥 갖다 받지만 룸서비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우리가 밖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호텔에 추숙했는데 네, 룸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들이 배달이 돼요. 그럼 구태여 나가서 먹을 필요 없는 거죠. 네, 그런 심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이 크레이트 안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어요. 점점 얘는 이제 차분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그래요. 이거 갖다가 자기의 먹고 싶은 욕망을 자제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림 명령 안 내렸으니까 스스로 기다림을 자제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을. 그래서 언제 해라는 명령, 해도 돼 하고서 허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오케이.
오케이.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